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06탄입니다. 106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아주 대박이죠. 자, 종합 주가가 이렇게, 대급락이 오니까 지금 반등 오는 것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개박살 났죠. 뭐 돈도 못 벌고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대박 주식 시리즈 106탄을 공개하면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지금 최하 30%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올랐다. 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잠재자산, 동종목의 잠재자산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2만 천 원입니다. 2만 천 원. 자, 2만 천 원짜리가 이번에 5천 원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네 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지금? 자, 영업이익이 5년 넘게 흑자 지속이고요. 이 회사는요, 사내의 현금 흐름이 산이 10분 응선이면 8분 응선까지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이 나니까 낙폭과대주로 대박이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이 구간에 엄청나게 매수를 땡긴 사람들이 바로 자산운용사입니다. 금융투자사. 기관은 안 샀어요. 기관은 이런 종목 못 사요. 기관은요, 이런 종목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원래 내사 규정상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금융투자사예요. 자산운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번에 이렇게 바닥에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거의 지금 뭐1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가요. 자, 이번에 워낙 종합주가가 급락한 거고, 그 다음에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이 넘게 났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그냥 쫙 끌고 올라온 거죠. 쉽게 여기 구간을 돌파를 못 합니다. 왜못 하는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은요, 지금 작전 세력들이 다 해먹었어요. 다 해먹고 이 종목을 계속 하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왜? 다시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대폭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물량 매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이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사이인데,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8번 응선까지 꽉 찼고요. 이런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저는 얼마까지 빠지냐? 자, 잠재자산이 2만 2천원이니까 이 종목 무조건 2천원입니다. 이번에 빠졌던 구간이 5천원대예요. 5천원대. 여기가 5천원대입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다시 5천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2천원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 자, 2천원을 깨고 반토막만 더 나서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2000%짜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2만 2천원짜리가 2천원까지 빠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알지만 대공황이 오면은요, 1400포인트를 무조건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요, 2천원까지 빠지는 거는, 자, 이번에도 5천원까지 빠졌는데 반토막 나면 2500원 아닙니까? 5천원에서. 자, 대공황이 오는데 이번 장에도 5천원까지 빠졌는데 2500원까지밖에 안 빠진다고요? 더 빠집니다. 자, 2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건 그거는 그냥 조상이 나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하늘이 나돈 벌라고 쇠뽁을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까지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제가 2000원까지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1000% 수익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도요. 이제 종합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잖아요. 지금도 이 종목은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사고 팔고 하셔도 돼요. 지금도 싸기 때문에. 자, 지금도 잠재 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셔야 돼요. 자, 금융위기가 대공황이 당장 안 옵니다. 당장 안 와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정이 올 때마다 이 종목을 아직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자료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보고 계시죠? 자, 자그마치 2016년도, 2018년도 730일 동안의 근거자료고요. 이후에 나오는 해외 선물 투자 수익률까지 합하면 4년 동안의 수익자료입니다. 제가 이걸 왜 준비했는가? 자, 여러분들 이전에 이 수익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입니다. 이때 당시에 돈이 되는 종목을 2016년도에 제가 240탄을 추천을 했고 이 수익률 근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앞으로 4, 5년 후면 대공황이 온다. 대공황이 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수익률입니다.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라. 자, 제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은 이번 장에도 전 재산이 다 날라갔지만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은요, 재산이 최하,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106탄이 전부 다 최하 수익률이 1000% 이상 날 종목들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 22,000원이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자, 이 잠재 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서적에도 나오지 않는 금융 용어입니다.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만들어서 2012년도서부터 이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고 바닥을 알 수 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6탄을 소개할 때마다 1탄서부터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번 급락장에 삼성전자를 사는 건 미친 짓이다. 동학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미친 짓거리 하지 마라.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자, 결국은 그저껜가 포스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배신이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만큼 무식하고 모르니까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돈도 못 벌고 이 엄청난 기회를 그냥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낙폭과대주를 잡는데 낙폭과대주를 급락한 종목을 아무 종목이나 잡는 게 아니라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매수했으면 지금 엄청난 대박이 터졌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기회는 곧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절대. 돈 아끼는 사람들 주식시장에 내가 지식이 있으면 모르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 아끼지 마십시오. 돈 아끼고 이것저것 전전하고 다니면서 저가에 추천하거나 뭐 무료로 추천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다 사기당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미 대공황은 이번에 시작이 됐다. 자, 바로 이날입니다. 자, 미국, 자, 2월 26일이에요.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분석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TV를 보나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찍어서 대공황이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왼쪽에 보이는 수익률이 제 수익률인데요. 저희 카페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해놓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자,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너서클 장기 회원 수익률. 자, 대박 주식 시리즈는 항상 이 카페에서만 추천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쭉 내리시면 한 페이지에 포스트가 자그마치 50개입니다. 자, 50개인데 맨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은요, 여기 10페이지가 있으면, 자, 10개에 50개니까 500개입니다.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저희 카페에 제가 추천했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시고, 이제 이게 2016년도에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거든요.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세요. 자, 1600%, 240%, 150%, 137%.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 많은 분들은요, 서울에 돈 많은 분들, 아파트 수십억씩 갖고 있는 분들, 그러신 분은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빨리 파셔야 돼요. 빨리 파시고,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을요, 회비가 비싸더라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100개면 100개를 다 싹쓸이 하세요. 그러면 모든 종목이 다 1000% 이상 왜 수익이 터지는 거야? 이 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이 한 페이지에 10개 아닙니까? 대략 10개. 10개 넘는 것도 있네요. 자, 이렇게 그냥 싹쓸이 하시면 돼요. 돈 벌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바람님 해서 이 수익률 보시고요. 자, 이거는 전업 투자입니다. 자, 왼쪽에 이게 지금 전업 투자거든요. 이 파워포인트가. 이때 당시에 제가 전업 투자 방송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을 매일 내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돈은 버는, 이렇게 떼돈을 버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전업 투자 방송을 들으면 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전업 투자 교육을 직접 배워서 열심히 지식을 터득해가지고 혼자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무료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리듯이 이 종목은요,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날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천가는 1000만원이고요. 여러분들 돈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산이 이 1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는 종목이고, 재수가 좋으면 2억까지도 벌 수 있는 종목입니다. 10억을 투자하면 100억, 200억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종목 추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열심히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해 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글을 쓸 시간이 없다, 그런데 무료 추천은 받고 싶다, 그러면 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가입하십시오. 여러분이 낸 회비가 전부 다 주주 출자금으로 들어가고요. 자, 매달 6%의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에 배당금 내역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매달 18일날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6일이니까 내일 모레 또 배당이 나가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을 종목 추천을 받고 싶거나 그 다음에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전화는 무작정 하지 마십시오. 문자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돈 자금이 많은 분들을 위한 제가 이벤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건물 갖고 있으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전 종목을 무조건 다 싹쓸이 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약 200개 종목이 될 텐데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그냥 200개를 다 사시든가 100개를 다 사실 분들은요, 10개 이상을 사시든 그거는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싹쓸이 하시면 돼요. 싹쓸이 하시고 그냥 손가락 접고 그냥 놀러 다니시면 됩니다. 세월 지나시면 결국은 이 엄청난 수익률에 이거보다도 3, 4배의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 300%짜리들 많잖아요. 자, 이제 이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들 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2의 IMF가 이제 왔다.
그리고 세계 대공황이 왔다. 자, 지금 워낙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오는 것뿐이지, 이 종목 또한 다시 전저점을 대공황이 오면 깨고 내려갈 겁니다. 자, 대공황은요, 절대 지금 오지 않습니다. 내일 오지 않아요. 앞으로 한달 후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먹고 빠지고 하시면서 돈을 버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요, 이 종목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한 주만 딱 사시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천 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눈으로 매일 확인하시고 제 얘기대로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은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것을 매일 복권만 넣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을 내고 싶으신 분, 인생을 통째로 바꾸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